이제 산소유 청으로 이제 간을 하고 청소죠. 네. 감독님 드셔보세요. 새콤한 네. 맛이 있지. 와, 혀끝에 새콤한 맛이 있어요. 이게 불고기의 밍밍한 맛을 딱 잡아주죠. 이거야, 그 청. 잘 발랐어. 엄청 발랐어, 양념을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예술이다. 아, 진짜로 진짜 역사에 예술이다. 남을 일이야. 색깔도 보내놨고. 자, 김치. 아니, 뭐가. 난 좀. 오늘 산수유 날이니까. 산수유 막걸리. 산수유 막걸리. 제가. 따로 먹는 거에는 해보자. 와, 이게 또 이 지역의 자랑 아닙니까? 야, 이거 딸기 우유 같다, 색깔이. 진짜 딸기 우유 같아. 자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이 굴의 현천마을에서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사랑해. 어머! 찌찌뽕! 찌찌뽕! 두 분이 부부 같으시네. 아니, 찌찌뽕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. 찌찌뽕 그거 진짜. 자매 같으세요. 옛날에 찌찌뽕이라고 그랬어요. 똑같이 말하면. 야,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. 나 그 소리 하려다 내 나이 때문에 참았다. 요식업에 한번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. 아, 진짜로요? 그런데요? 아드님의 그 입장을 생각해봐요. 아빠가 이제 계속 맞아. 계속 누구 아들 누구 아들 이렇게 있으면 연기 아, 맞아. 스트레스 받지. 농구할 때 그래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. 저는 똑같이 이렇게 집밥해도 친구들이 그냥 와도 그치. 이거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, 맞아요. 기대가. 비법이 있어. 그러니까. 이렇게 물어보면 없는데도 왠지 모를까 싶어요. 그리고 집 앞에다 써놔. 나만의 음식이에요. 괜찮아. 너는 너만의 표가 있어. 아니요. 연말을 위해서. 저희는 유식표예요, 진짜. 나도 팬케이크 먹을까요? 네, 준비해 올게요. 팬케이크, 팬케이크. 건포도 같이 생겼는데? 꼭 크림벨리 같은데. 그게 산수예요, 산수예요. 이제. 건포도, 와. 이런 거 원샷으로 먹어야 돼, 이런 거. 원샷으로. 와, 잘 먹겠어, 나. 짠. 건배. 건배, 와, 건배. 운동엔 시럽 좀. 와. 야. 와. 괜찮아요? 와. 마무리. 괜찮아요? 기가 막혀. 와. 괜찮아요? 기가 막혀. 나 밑에 약간 찹쌀 떡 같은 거. 아이스크림 이거 싫은데 다시 빵에 돌리면 또 따뜻해지고. 맞아. 시련 따뜻한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이게 그러니까 산수유 맛이 내가 볼 때 디저트에 굉장히 어울리는 맛이야. 새콤달콤. 그죠? 맛있다. 시원하고 따뜻하고. 아. 근데 오늘 완전 성공. 그래. 술 따. 어우, 많이 먹었으니까. 그래. 어디가? 이 한두 병 써야 돼 가지고. 아니 우리 평가하는 모습은 더 맛있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한 곳씩 가야 되는데 자기의 맛집을 일로 정해버렸어요. 갑자기 통화해서 한 군데 더 가야 되는데 네, 원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 집 이 집 남았습니다. 이 집 한 줄 평. 아니 뭐라고 하지? 돈을 앞에서 하니까 사장님도 돈을 앞에서 하니까 이게 안 되네. 아 떨리네. 자 오픈. 자 뭐야? 선수 생활할 때 맛있게 먹었던 맛. 깔끔해요. 최고하다. 깔끔하다. 엄마 맛이잖아. 저도 그냥 깔끔하게 했었습니다. 딱 그냥 사자성어로. 오픈. 정말. 두둥두둥. 정미. 시시달달. 시고 달달. 달고. 이게 사자성어예요? 시시달달? 응. 시고 달콤하고. 그건 어떻다고 그래서. 그래서 맛있냐고. 맛있다는 안 썼다. 너네 형수 화나게 야 맛있다는 걸 써야지.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미 인정 상했어. 알았어. 맛있고 시다. 맛있다. 쳤나봐 결국에. 계속 신고해. 아니야. 우리는 그 신맛을 없애려고 너무 고민을 했어. 아침 몇 시부터 지금까지 고민을 했는데 아니야, 연구소에서. 시큼하다는 거지. 신화가 지금. 이미 수습 안 돼. 수습 안 돼. 수습이 안 돼. 형이 말해 봐. 아 이거는 정말 이거는 래퍼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야. 뭘까? 랩을 해줘봐. 랩으로 해줘요. 시시달달에 시달리지 맙시다.
같구나. 되게 참나 결국에는 시다 아니야? 그냥 시다야. 정말 시다. 아, 난 정말 시시다인가? 난 공감할 수 없어 그 말. 그냥 구수하게 아, 산수유 맛이 풍기는구나 이건 알았지만 아, 좀 시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. 아니, 맛있어요. 우리만 맛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나는 항상 이거는 그냥 내가 나만 먹는 게 안타깝다 이걸 말로 하면 되죠.